지금 시간은 8시 3분입니다. 물론 지금 저녁 8시고요. 원래 같았으면 지금 일단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예전에 했던 거 센슈어스에서 이제 뭐 편집샵이나 빈티샵 직접 방문해서 스타일링 받기 1편을 올렸는데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결국에 또 2편을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2편을 찍으려면은 이제 또 샵이 이제 마감할 때 가야지 손님들도 이제 쇼핑하실 때 방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마감 시간까지 기다려서 촬영을 갑니다. 다른 것도 찍고 편집도 하고 이제 퇴근할 시간인데 또 촬영을 가서 아마 오늘 12시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준비 좀 하고 갑시다. 이번에 2탄으로 편집샵 빈티샵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편집샵 중에 하나인 루프트에 방문을 했습니다.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마감 시간이고 저 때문에 이렇게 야근을 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. 루프트의 사장님은 아니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루프트 팀끼리 같이 해가지고 스타일링도 하고 이제 루프트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다 그런 코디를 재밌게 좀 짰다고 하더라고요.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. 루프트 베이스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엽이라고 합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 만 나이로 만 나이로 23살입니다. 만 나이로 23살. 네. 솔직하게 이 부산 이 점포 쪽에서 루프트를 모르시는 분은 옷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도 보시니까 간단히 루프트는 뭐 어떤 샵이다. 부산에서 없는 브랜드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. 터치가 들어가는 감도 높은 브랜드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1편 보셨으면 그 센슈어스가 맞은편에 있어요. 할인을 해줬거든요. 저희도 영상 나오고 나서 마지막쯤에 아마 코드가 뜰 텐데 그 코드 입력해 주시면 10% 할인 쿠폰.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좋은 혜택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더 말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코디 봅시다. 네, 이렇게 첫 번째 룩으로 한번 갈아입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입은 룩들을 보면은 솔직하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낯설다라는 느낌 안 드실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라 평소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. 팝트레이딩이라는 브랜드고요. 암스테르담 베이스로 전개하는 브랜드고 여기 이 브랜드가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인데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중에서는 최초로 파리 패션 위크에 진출한 하고 최근에는 버버리랑 그리고 폴 스미스랑 콜라보를 해서 되게 이슈가 된 브랜드입니다. 전반적인 스타일링 자체가 화이트 컬러 전반적인 베이스로 풀어낸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컬러감이 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올 화이트로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올 화이트에 살짝 그 깔맞춤. 개인적으로 백바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백바지를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데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긴 하시더라고요. 남성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컬러긴 해요. 남자들은 이제 블랙 컬러의 팬츠 같은 그냥 막 입는 거 휘뚜루마뚜루 입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때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스타일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 이제 중청, 진청, 흑청 이제 카키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면은 저희 화이트 컬러의 팬츠로 가져가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가죠. 네, 그리고 다음 룩은 이번에 이렇게 카라 티와 그리고 이 데님 팬츠를 활용한 룩입니다. 이 컬러적으로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. 이 데님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컬러감 자체가 여름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데님을 입어도 이렇게 더운 느낌이 안 납니다. 그리고 이 카라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. 네, 좀 리조트웨어를 제안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코디를 짜봤고요.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시원한 룩이고 탑이 소재가 테리 소재여가지고 수건 소재 있잖아요. 그런 거에서 뭔가 두껍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입으면 여름이면 되게 시원하고 바지는 뭐 되게 여유로운 핏으로 해가지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상의가 오아즈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스페인 브랜드거든요. 만듦새 좋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 이 상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독특한 그런 소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름에 입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상의인 것 같고 저는 컬러적으로나 그런 소재적으로나 굉장히 재밌는 그런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. 이런 컬러감을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이 아이템을 꼭 넣어서 코디를 하고 싶었거든요. 네, 이번 룩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다음 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start again. So let's go.네, 그리고 세 번째 룩입니다. 세 번째 룩은 이제 자켓을 활용하고 그리고 하프 팬츠로 스타일링한 룩인데, 뭐 여름에는 솔직히 자켓 입기는 조금 힘들잖아요. 스타일링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이제 화이트 컬러의 티셔츠에다가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자켓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벌쯤 가지고 계시는 연청 하프 팬츠를 활용한 룩이고, 그리고 여기다가 독특한 패턴의 가방을 함께 착용을 해줬어요. 사실 이 바지는 저도 갖고 있는데 여름철에 진짜 많이 입을 정도로 코디할 때 너무 편하게 잘 쓰이고요. 자켓은 EE라는 브랜드인데 옷의 패턴이 일반적인 옷이랑은 좀 다르고, 확실히 입어보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고, 신발은 리복, 뭔가 좀 더 클래식한 맛을 내려고 했고, 가방은 뭐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좀 패턴이 이쁜 자카드로 된 앤더슨 벨 고부상백, 뭔가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포인트로 생각보다 이렇게 센 가방들이 잘 메어지더라고요. 얘를 빼면은 살짝 심심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이제 패턴적으로 박스 이거 하나 딱 들어주시면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코디가 좀 든든해지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세 번째 룩은 이렇게 자켓에다가 하프 팬츠,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시원해지시면은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룩은 여기까지 보고 네 번째 룩 같이 보도록 하시죠. 네, 그리고 다음 룩입니다. 다음 룩은 이렇게 셋업으로 한번 입고 여기에 스카프로 조금 포인트를 준 룩이에요. 제가 솔직하게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은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. 이렇게 셋업으로만 입으면 좀 심심하니까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딱 포인트 준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룩은 뭐 말씀하신 대로 세트로 좀 맞춰봤는데요. 세트는 못해도 중간은 무조건 가가지고, 개인적으로 브랜드가 까르네 볼란테라는 브랜드인데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포르노 이름에서 따온 브랜드거든요. 되게 뭔가 섹슈얼적인 부분을 건드리는데, 그래서 매년 온라인 수익의 1%를 에이즈 환자한테 또 기부하는 또 의미도 있는 브랜드고, 뒤에도 뒷면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할 말이 없네. 아, 뭔가 좀 더 드리시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밑에는 신발은 반스인데 살짝 구두 같은 멋도 낼 수 있는 신발로 마무리했습니다. 하고 스카프는 퍼킹 어썸 브랜드여서 살짝 빼서 보여드리면, 아, 네, 코디 설명 잘 들었고, 솔직하게 이런 셋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스타일링이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셋업으로만 그냥 딱 입으면은 조금 밋밋할 수 있으니까 뭐 청청이든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는 요소 챙겨가셔도 저는 중박을 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룩은 이런 식으로 셋업을 활용한 코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아, 콧물이 왜 이렇게 나오냐. 네, 이렇게 이번에는 그 부산에 있는 편의샵 루프트에서 콘텐츠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.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영상 찍은 소감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샵에 있는 되게 이쁜 제품들을 형한테 입힐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, 저희 샵 왔을 때도 들한테 그냥 편하게 말 걸고 뭐 이 브랜드 뭐냐, 아니 뭐 이런 거 어떻게 입냐 말해도 저희 엄청 다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냥 편안하게 저희 샵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12시라서 저희도 이제 막차 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막차 타러 가. 네.